최근 댓글로 오랜만에 그리운 이름이 보여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던 그때 그 시절 연예인들 오랜만에 근황 소식을 알아보려 합니다.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튜아와 와등의 곡으로 삽시간에 톱스타 반열에 올라선 튜아는 시대를 앞서간 미친 외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걸그룹이죠.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SES를 벤치마킹한 튜아는 일본 진출을 목표로 제작된 팀이었는데요. 초창기 멤버로는 안진경, 김지혜, 김현지 세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빠른 일본 적응을 위해 일본 현지에서 합숙을 하고 가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멤버들의 상태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못했고 일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생활은 당시 20대 초반인 어린 멤버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적응을 하지 못했던 김현지는 데뷔를 바로 앞두고 2000년 돌연 탈퇴했고 그 자리를 일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류은주를 급하게 투입시켰죠. 김현지는 그 길로 연예계를 은퇴했고 당시 류은주의 계약 사항은 그저 옆에서 몸만 흔들고 있으라는 것과 다른 두 멤버들 김지혜와 안진경과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만큼 먼저 탈퇴한 김현지와 다른 멤버들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고 일본 관계자는 튜아의 가창력만큼은 인정한다고 엄지척까지 들어두었죠. 마지막에 합류한 류은주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김지혜가 업고 달릴 정도로 지옥의 트레이닝을 견뎠으니 이들의 팀워크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전국을 누비며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쌓아갔는데요. 하지만 일본 오리콘 차트에 들지 못하면서 사실상 음반 사업을 망하게 됐죠. 멤버들의 나이에 비해 너무도 나이 들어 보이는 컨셉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던 만큼 첫 단독 콘서트까지 진행했고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콘서트에 무려 1500명이 모이면서 신인이었지만 여느 대형 가수 못지않은 행보를 보였죠. 튜아의 멤버 중 리더인 김지혜는 이미 하이틴 스타로 연기 생활을 먼저 시작했던 터라 10대 탤런트 김지혜의 가수 데뷔는 꽤나 파격적으로 데뷔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잡지 모델로 첫 데뷔를 한 김지혜는 꾸준히 잡지 모델로 활약하다 1998년 당시 최고 그룹 잭스키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세븐틴에 출연했는데요. 멤버들 중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강성훈의 여자친구 역으로 등장해 엄청난 폭풍을 맞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였지만 당시 극성 오빠 부대는 김지혜를 가만두지 못했죠. 잭스키스의 팬 일부가 김지혜에게 협박하고 여러 가짜 루머를 양산해내는 등 당시 어린 신인이 겪기엔 큰 공포였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로 앞으로의 배우 생활이 크게 기대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각종 루머에 시달려렸고 거기에 당시 소속사가 김지혜를 이로 소속 가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복잡다단했던 상황 속에서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김지혜는 여러 CF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던 터라 가수로의 길을 준비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비닐리에 준비 중이었는데요. 우연히 김지혜가 가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깜짝 놀란 팬들이 소속사에 항의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튜아는 소속사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생겨난 팀이지만 그래도 1999년 3월 29일 출국 기자회견 때 일본에 태극기를 꽂고 오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활동을 했었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은 후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한 튜아는 독특한 안무와 컨셉을 가진 팀이었는데요. 안무가가 자꾸 의상과 안무를 변경하면서 팬들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멤버들의 피나는 노력이 노래와 어울리지 않는 의상과 컨셉에 묻히기 시작하면서 튜아의 무대를 보는 재미는 급감한 것이죠. 체감 인기는 높은 편이었지만 판매력은 고작 3만 장 정도 팔리면서 수익은 크게 올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속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도산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튜아는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일집 활동 이후 갑자기 백댄서 팀이 모두 사라지고 무대에 멤버 3명만 올라갔고 샵은 못 간다는 매니저 말에 직접 화장과 코디를 하며 행사를 다녔죠. 그러다 숙소에 가스와 전기까지 끊겼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튜아는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할 정도로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집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이 집이 물거품 돼버리며 그렇게 해체가 되어버렸죠. 해체 후 안진경은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화권 배우로도 활약했죠. 현재는 바디프렌드의 홍보 모델 겸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혜는 튜아 해체 이후 여러 활동을 하던 중 신인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 2002년 월드컵 루키였던 이천수와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천수는 뮤직비디오에 키스신이 없으면 찍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세 번의 키스신으로 출연에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이천수가 혀까지 사용해 키스에 댔고 결국 뮤직비디오에서 선정성 논란으로 삭제되었죠. 현재 쇼핑몰 CEO로 2013년 결혼했고 유은주는 제이교포 사업가와 결혼해 일본에 거주 중이죠. 몇 년 전 슈가맨에 나와 반가운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변치 않는 외모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다려줬던 팬들을 위해서 기념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투약. 세 사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2000년대 초 SM은 SES의 뒤를 이을 걸그룹을 기획했지만 매번 실패했죠. 그러다 동방신기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별이 되면서 그 기회를 틈타 동방신기 여성판 버전을 만드는데요. 그 그룹이 바로 천상지휘입니다. 동방신기의 컨셉을 그대로 따온 천상지휘는 그룹명부터 네이밍까지 똑같이 따라했죠. 그리고 SM 내 최고 실력자만 모아놓은 그룹이었습니다. SM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세상에 나온 천상지휘는 이수만이 직접 여자판 동방신기라며 선언했고 그 컨셉을 충실히 따라가기 위해 멤버들 사복은 물론 무대 의상 화장품까지 미국에서 공수하는 열정을 보였죠. SM의 기대주 천상지휘는 그렇게 2004년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동방신기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천상지의 소개 당시 당연스럽게도 여자판 동방신기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당시 동방신기의 팬클럽 카시오페아는 지금도 명성이 자자할 만큼 악성 팬클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천상지는 데뷔와 동시에 100만 안티를 양성했고 악플과 루머에 시달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가창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천상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게 되자 데뷔 직전까지 타이틀곡을 바꾸고 컨셉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안티들의 기대와 달리 역시 천상지휘는 SM 내 최고 실력자들이 모여던 그룹인 만큼 라이브 실력이 뛰어났고 도입 부분의 아카펠라 역시 해외 팝으로 맞는 실력을 선보이며 안티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기적까지 나왔죠. 거기에 스테파니의 동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수준으로 결국 안티팬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차차 국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SM의 해외 진출에 노예가 되어버린 천상지휘는 일본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 무대보다는 일본에 끌려가 한국에서는 꽤 긴 공백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계속 뮤직비디오만 공개되어 천상지의 팬들의 애간장을 녹였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돌연 M카운트다운에 등장해 레전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대로 천상지의를 떠나보낼 수 없는 팬들은 제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해달라며 SM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도 일본으로 떠나고 말았죠. 일본에서 뼈 깎는 노력을 한 결과 한국 걸그룹 최초로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콘서트를 위해 그냥 서 있기도 힘든 키리를 신고 11시간씩 춤 연습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스테파니의 허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테파니는 활동을 중단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7개월에서 8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했죠. 스테파니를 제외한 세 사람은 전국 콘서트를 강행했지만 스테파니의 자리가 무척 컸던 탓인지 앨범 발매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더 이상 활동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던 탓에 해체설과 불화설이 끊이질 않고 스테파니 따돌림 설등 천상지휘는 루머에 시달렸죠. 그러다 약 6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공식 팬클럽이 누군가에 의해 매각되면서 천상지의 팬클럽 활동까지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에 멤버들까지 모두 다른 소속사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체 활동은 보기 어려운 그룹이 되었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속사의 끝없는 욕심으로 팀 활동이 중단된 케이스라 더욱더 안타까운 듯합니다. 한국 최고 래퍼 윤미래의 프로듀싱으로 데뷔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덕발가는 소속사가 모두 달랐던 단기 프로젝트형 걸그룹으로 데뷔했는데요. 데뷔와 동시에 6개월만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걸그룹 멤버는 MBC 논스토퍼에 등장해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오승은, 잡지 모델로 데뷔해 강호동의 천생연분에 출연해 환칠한 키와 또렷한 이목구비로 인기를 얻었던 추소영, 당시 신인이자 나중에 복고댄스로 유명해진 배슬기 세 사람이었죠. 독특한 컨셉인 못기저 못기저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정도로 배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안쓰러운 라이브 실력을 선보였고 6개월 뒤에 정말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승은은 여러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해 현재까지 여러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추소영은 홍대에서 딥커피 2호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인이었지만 더 빨강을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로 여러 예능에 출연해 벚꽃댄스로 유명해진 배슬기는 이후 솔로 가수 활동에 전념하다.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했죠. 현재 유튜버 리석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추억 한 페이지에 있은 모든 사람이 연예계 활동을 접고 난 후 어디에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황이 궁금한 연예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근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